세상은 울타리가 되어주진 않더라. 나열이 꼬마이도 눈에 세상 이제 핍주로 머무네.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끝없이 부네. TV 속에 사람들은 웃고만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울고만 있는데 책에 나온 기폭이라 도대체 뭔지 아빠의 편지 그리고 누가의 편지 내 슬픔 미안하다 얘기만이 슬픈 슬픈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슬픈 비 오는 밤이면 나 턱치만큼 꼬마 몸뚱이만 늘 꼬마 아홉 살짜리 꼬마 재능 기부 형태로 완성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 자체도 공유하자. 더 좋은 일에. 저희도 요 정도. 굉장히 영광이네요. 마이크 마술에 다 피는 걸 난 어느새 짙은 검은새 마이크를 쥐고 서 있네 과거의 어둠새 쥐고 나와 무대로 올라 모두가 놀라 어른들 눈에는 다소 삐딱하고 껄렁해 보이는 그런 힙합 매니아들이지만 그네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들 조용히 하고 자,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네, 랩 게임과 야자 타임 헷갈린 놈들 라임 따위보다도 기회주의 먼저 배운 놈들 이 꼰대의 역할 니네 패는 거지야 골라 진정에 욕할 상대나 똑바로 골라 경찰에게 총 맞는 친구는 없어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은 많아 이렇게만 써도 무슨 얘긴지 한 단계 슬픈 거야 한 단계 추락했지 모두의 삶이 위험한 단계 정치 따윈 촛도 모르겠고 딱 보니 18도 세금 모르겠고 세상살인의 승질머리 둘 다 족같애 그래같이 튕그러 보자 이 개똥밭에 세상은 울타리가 되어주진 않더라 나열이 꼬마이도 눈에 세상 이제 핍주로 머무네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끄덕